저희 집은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4층짜리 벽돌 건물이고, 저희 부부와 저희의 아들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 제 아내의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총 4명이서 거주하는 집입니다. 이전에는 리모델링 아파트였는데 투베이의 굉장히 긴 방이 양쪽에 두 개 이렇게 하나가 있는, 되게 만족스럽게 살았어요. 재밌게. 진짜 현실적으로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쭉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집주인분이 나는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집을 지어서 옮기자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굉장히 좀 시간 좀 촉박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 설계를 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 시점이 될 줄은 사실 몰랐고, 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건축적으로 뭘 해서 어디 접지에 실리고 상을 받아야지 뭐 그런 어떤 포부는 없었고, 그냥 안정적으로 저희가 오래 살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총 4층짜리 건물이고요. 1층은 이렇게 거푸집의 형태가 노출되는 노출 콘크리트고, 종의 담장이자 디자인의 느낌을 주었으면 했어요. 2층부터 4층까지는 밝은 톤의 벽돌을 사용해서 주변에서 너무 튀지 않게 계획을 한 거고요. 벽돌이 유지 관리도 편하고 또 시간의 어떤 흐름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건물의 정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T자형 도로의 딱 중심에 있어요. 곡선을 사용을 해서 주변을 받아들이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요. 북쪽 면을 향해서 창이 필요한 실들이 생겨야 되는, 바로 면에서 창이 생기는 것보다는 중간에 완충되는 공간을 만들고 후퇴되는 공간에 화단을 설치를 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이 집 1층이고 거실 겸 이제 응접실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바깥쪽 창문이 딱 보이고 2층하고 연결되는 이제 연결점인 부분이고요. 천장을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걱정을 했는데 밝은 톤의 타일하고 그 주방 기구들하고 또 마루는 좀 차분한 느낌이 들고 이래서 제가 참 걱정했던 것 같아요. 되게 삭막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여기 정원이 없고 다 자갈로 깔려 있었거든요. 자갈을 다 삽으로 파내고 여기다 흙을 채워가지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뒷마당이 생각보다 조금 좁기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가꾸고 식물들을 키우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기뻤어요. 여기는 거실인데 지금은 이제 아이한테 이제 점령당한 거고 엄마의 작업실 겸 아이의 놀이방 겸 저희의 거실이고 가끔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2층은 저희 아내가 소품들을 수집을 하고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이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또 디피할 수 있는 수납장을 놓으려고 했고요. 그게 4층까지 분된 공간을 가지면서 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게 보이고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두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에 3층에다가 방을 두 개 만들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지가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좁아졌어요. 3층 방을 하나로 줄이고 여기를 터버리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하나가 없어진다는 게 사실, 그럼 이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이 방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를 터놓지 않았으면 사실 굉장히 닫혀있고 갑갑한 공간이 됐을 거예요. 진짜 남편 말 듣기 잘했다. 2층 골조가 완성됐을 무렵에 그게 결정이 됐어요. 방을 없애고 터놓는 게 훨씬 우리 집을 위해서는 소통이나 뭐 시각적인 이렇게 깊이감도 생기고 공간감이 있는 것들이 좀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4층까지 주택이다 보니까 계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떠있는 느낌을 강조를 하려고 했고요. 거실 상부 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계단의 옆면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쫙 드러나게 되는데, 난간을 포함해서 계단이 철골로 하면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높이가 낮아지면 단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계단 사이에 좀 틈이 있어서 시선이 통하는 그 통로가 되고요.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한눈에 여기가 이렇게 다 들어오거든요. 다른 공간에 있지만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는 분리된 공간에 있고 그런 느낌이 되게 좁고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그 그냥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들기가 힘든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새롭고도 되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네, 여기는 4층이고요. 저희 부부가 작업실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옥상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옥상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층고가 높은 부분에 다락을 배치를 해서 아내의 아지트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거나 밤에 자거나 했을 때 올라와서 각자 남은 작업을 하기도 하고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도 자고 작업도 하고 밖에서 휴식도 취하고. 사실 집을 처음 막 이제 뭐 설계하고 이럴 때는 되게 꿈에 부풀어 있다가 이제 막상 이제 이게 현실에 다가오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뭐 막막하지 않을까, 뭔가 되게 문제들이 산 넘어 산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겁이 좀 나기도 했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뭐 장애가 생긴다던가 뭐 짜증나는 일들이 뭔가 이렇게 간간이 벌어진다던가 그런 문제들 생각보다는 별로 없었고 개인적인 느낌, 프라이빗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저는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 수 있는 만큼 문을 열면 그만큼 내가 더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낼 수 있고 내가 닫고 싶은 만큼 닫으면 나는 그만큼 더 개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웃과의 관계를 좀 더 선택적이고 좀 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지 상황이 되게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재주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저게 직접 살아갈 집이고 여기에 살 사람들의 성향을 되게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딱 거기에 맞는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 이런 공간에서 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여러 층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층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 그리고 내가 정말 예뻐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의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부분입니다.